부산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이 오늘 도마 체험 첫날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이 도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도마. 사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이런 도마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오일 작업하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비장 했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죠, 사장님? 네. 여기는 아주 특이해. 네. 여기는 오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일은? 살짝만. 살짝만? 네. 이제 깎이면 내가 좀 부탁해. 손으로 그냥 깎아. 말랐죠? 말랐어. 해야지 오일이 안 번지지 나중에 저 오일이 제대로 먹어야. 여기는 솔로 문질르지 마세요. 네, 그래도 하여튼 오일이 먹어야지. 솔로는 문질르지 마시고. 물 먹으면 번져버리니까. 네, 샌딩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이따가 이제 벌레로 닦고 한번 샌딩 한번 해드릴게요.